괴로 나를 옮겨주게. 이게 강원도. 저 전라도는 아우리에리랑 시시리랑 아라리가 나네. 아리랑 나라리가 나네. 좀 빠르죠. 저 낙동강 미랑은 더 빠르죠. 나 좀 멋있어. 나 좀 멋있어. 날 좀 멋있어. 동 있었다. 꽃듯이 날 좀 이렇게 가사는 비슷한데 곡은 전혀 다르죠. 무슨 속도부터가 다르고. 정선은 가보셨죠? 가보면 집을 지어도 비탈이고, 사람 문 열고 나오면 다 비탈이고, 논밭이 다 비탈이고, 일터가 비탈이다 보니까 숨이 가빠요. 산에서는 랩 음악이 안 나와요. 안 통해요. 경사가 가파르고 물이 빠르면 사람은 느리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산에 오를 때도 아리랑 이렇게. 그런데 그 경사 가파른 데 가가지고 랩 니가 날 얹으면 내가 니 얹으면 그건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이 문화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노다가세 노다가세 저 다리 떴다 지도록 노다 가세. 아리랑 지금 나가잖아요. 강원도는 볼 게 없다 보니까 놀다 가라 그러면 할 수가 없어. 거기는 강내 피죽 같은 거 갖다 놓고 친정 아버지 왔는데 내가 이렇게 빈상을 내가지고 가서 그런 가사를 했어. 기억하지? 자연 환경이 곡을 만들어내고 가사도 많이 만들어내고. 서울에도 경기도에도 예전에 민요가 있었어요. 그런데 환경이 파괴되니까 우리의 고유의 민요 문화는 없어지고 외국에 꽃이 들어오고, 그 날씨는 날씨는 그런 데 나오는 거예요. 자연이 파괴된 곳은 이제 그 문화가 파괴돼서 자연적으로 우리는 왜 그러냐면 그 청바지 이런 양복이 뭐야 도시생활이 편하게 돼요.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를 문화의 어머니라서 자연이 파괴되면 그 자식도 변하게 돼요.